그래도 우리가 한 연매출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 여기 앉아 아이고 이게 다 뭐여 손놈이 아, 영상도 사, 찍네 그동안 뭐 농사 지으면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맞아, 이 맞아. 기회를 빌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자리를 한번 마련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있어? 맨날 있어도 하고 싶은 게 부모 자식 간의 그래? 대화야 그러면은 우리 여기 분들이 우리 모르니까 자기소개부터 할까? 허브 농사 및 관영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니스터 허브 대표 박정근입니다. 저는 옆에 같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근이 엄마 김경자라고 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서로에게 궁금한 거를 생각을 해서 적어놨어.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 엄마 주머니에는 뭐가 나올까? 엄마랑 일 공합이 잘 맞는다? 아니다. 엄마도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아? 그렇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고, 우린 뭐 안 맞잖아. 그렇지, 좀 안 맞지. 쿠팡에 입점한다고 했을 때 성공을 예상했다? 아니다. 아니었지. 농장에서 성공해서 자리 잡기를 더 바랬었지. 식물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예전처럼. 그렇지. 옛날에는 뭐 농장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요즘 거의 뭐 택배로 다 배송이 다 철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게 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근데 맞긴 막았잖아 그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앞일을 다 내다보고 사니 옛날에는 막 겨울에 막 카드값 못 내서 막 그랬잖아 겨울에 막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기름값은 또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것도 이중고였지 여름 비수기에나 겨울 비수기를 어렵지 않게 좀 넘길 수 있다는 게 많이 도움이 됐지 처음 쿠팡에서 시작했을 때 쉬웠다? 어려웠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쉬웠지 처음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입점을 했는데 다른 데 등록돼 있는 거를 글로 이관을 그냥 무료로 해주더라고 마켓플레이스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라고 있거든 되게 상품이 노출이 잘 돼가지고 7월 달에 우리 비수기잖아 비수기인데도 엄청 상품이 많이 팔리는 거야 두 달 만에 매출이 두 배가 급상승하더라고 쿠팡 입점 후 만족한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연매출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많이 성장했네 우리 아들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나 뭐 마이룸 이런 거 이용하면서 지금은 우리 매출의 거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쿠팡은 뭐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 주변에 내 자랑 한 적 있다 없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나?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지 아들이 잘 나가면 엄마 좋아하는 여행도 좀 많이 보내주고 이번 1월 달에도 놀러 갔다 왔잖아 앞으로 좀 더 보내주려고 애를 좀 써보아 아, 이건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인데 그래도 해야지 듣고 싶으니까 아, 그래?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편한 거는 아빠가 편하지 결국 돈은 엄마가 주니까 머니 사랑이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이겨야지만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엄마랑 나랑 100번 싸웠다고 가정했을 때 몇 번이나 져준 것 같아 글쎄 별로 엄마가 많이 이긴 것 같네 생각에 옛말이 잘못됐네 이거 고쳐야겠네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바꿔야겠네. 생각해 바꿔야겠네 그래. 마지막 질문해 엄마 3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다 없다 일이나 하러 가자 그래 그런 게 낫겠다 그래 아 근데 아닌데 좀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공식적인 멘트인데 알았어 아유 어색해